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깁슨과 에피폰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커스텀샵 모드를 한 자리에서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깁슨 커스텀샵과 협업으로 제작되는 에피폰 플래그십 1959 레스포 스탠다드 모드는 오리지널 모델의 빈티지 사양과 사운드를 놀랍고도 완벽하게 재현하였습니다. 오늘은 깁슨 1959 레스폴과 에피폰 1959 레스폴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오늘은 조금 가혹할 수 있긴 해요. 그쵸. 왜냐하면 가격차도 일단은 좀 뭐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라 그쵸. 이건 좀 차이가 좀 많이 네. 나요. 그래서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모델입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59보다 좋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가격대에 얘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59랑 애초에 그 최고의 최고의 플래그십 모델인데 네? 그걸 가지고 얘가 뭐 어쨌니 저쨌니 네. 뭐 그걸 하는 거는 그쵸? 의미가 없고 얼마만큼 에피폰이 이제 신경 쓰고 퀄리티 컨트롤이 됐는지를 보시고 그러면 나는 이 가격대에서 괜찮겠다라는 그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합격입니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겠죠. 네. 좋습니다.
끝나버렸네. 좋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짭짤한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간장이다. 예전에는 깁슨이 간장이었다면 이 에피폰은 약간 소금물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둘 다 간장이다. 대신에 에피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간장이라면 깁슨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장인이 만들어낸 명인 간장이죠. 명인 간장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찌개에다 넣었다 그러면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간장이 조미료로서 찌개 안에 들어갔다. 소량 들어갔다. 근데 이 찌개를 먹는 도중에 중간중간 한 번씩 이건 무슨 향이지? 하는 느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들이 중간중간에 깁슨에서 튀어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차이를 좀 느꼈고 근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이런 기획이 아니라 눈 감고 여기서 깁슨을 골라내라 했다면 예전 같았으면 100% 골라냈겠지만 지금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에피폰의 퀄리티가 깁슨만큼 올라왔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둘 다 매력적인데 어떤 게 깁슨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 현PD님이 방금 좋은 예시를 들은 게 네. 예전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만들었던 에피폰은 실제로 깁슨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차이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아까 현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들어도 아마 구분을 했을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근데 지금은 현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다른 건 알겠으나 둘 다 좋은 사운드로 들리기 맞아요.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리뷰인 저희로서도 깁슨이랑 다 섞어두면 다 이거 다 깁슨 아니야? 이거 설마 여기 에피폰 한 대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에피폰이 깁슨 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초월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에피폰이 에피폰 안에서 좋은 그죠.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어떠한 선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기타의 다른 사운드로 들리기 때문에 예전처럼 너무 이 깁슨이랑 퀄리티 컨트롤 차이가 나는 시대가 아니어서 이제는 에피폰만 들어도 와 기타 소리 되게 좋다. 근데 이거 깁슨이니까 에피폰이니까 라는 의심을 그냥 들게 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냥 치면 그냥 이거 에피폰이네 맞아요, 이랬다면 맞아요. 지금은 아예 좀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만듦새 같은 것도 되게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주하시면서 뭐 딱히 그렇게 와 이게 기타가 너무 떨어지는데라고 하실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약간 눈으로 보이는 감성 때문에 그럴 그죠. 것 같아요. 그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맞아요. 네. 저도 그 말에는 공감합니다. 기타는 눈으로도 친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처럼 하필 오그와의 오그 히스토리과의 지금 사운드 비교예요. 근데 만약 USA 스탠다드랑 했을 때는 또 조금 더 다른 영역이었을 거고 확실히 히스토릭은 히스토릭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하지만 에피폰도 이 가격을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소리도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차를 거듭할수록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엔 3호가 나오거든요. 3호랑 제가 좋아하는 기타죠. 비교를 해볼 텐데 너무나 재밌는 컨텐츠인 것 같고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지 않으시더라도 이 에피폰의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커스텀샵 모델들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